안녕하세요. 타이거 골프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아이언 잘 치는 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드라이버 잘 치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늘 드라이버 잘 치는 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연습 방법은 똑같습니다. 드라이버를 좀 짧게 잡으시고, 자, 뒷짐 치고, 자, 어드레스 잡으신 상태에서 백스윙 들었죠? 자, 다운스윙 내려오면서 릴리스. 릴리스, 릴리스. 자, 점점 스피드를 붙이면서 빠르게 해봅니다. 빠르게. 자, 아무리 빠르게 해도 헤드가 위로 던져지니까 중심이 절대 무너지지 않죠? 자, 스윙할 때는 반드시 어깨턴만 이용해서, 어깨턴만 이용해서 스윙을 해줍니다. 자, 다시 백스윙, 다운스윙 하면서 릴리스. 릴리스. 뒤로 갈 때도 손목을 챙겨줍니다. 자, 계속 헤드를 던져준 느낌이 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왼손. 왼손도 마찬가지로 그립을 좀 짧게 잡아주시고, 백스윙 올렸다가 다운스윙 내려오면서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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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윙을 하실 때는 헤드가 스퀘어 된 상태가 되게 다운스윙 내려오면서 임팩트 순간에 스퀘어를 만들어주는 느낌으로 스윙을 연습을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양손을 잡고 스윙을 해줍니다.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스윙 내려오면서 던져주는 느낌. 던져주는 느낌. 던져주는 느낌. 던져주는 느낌. 양손을 다 맞췄으면, 자, 이번에는 왼손으로 잡고, 자, 들어서 오른손으로 던져주면서 헤드 스피드를 빠르게 늘리는 연습을 합니다. 자, 이 드라이버는 아무래도 체가 길기 때문에 다운스윙 할 때 무릎을 반동 주면서 헤드를 던져주는 연습을 합니다. 자, 스윙 연습을 충분히 해서 몸을 풀었으면 이제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자, 에임을 보고 저 중앙 기둥보다 왼쪽으로 보내보겠습니다. 다시 드레스 잡고, 자, 릴리스 생각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방금 던지는 느낌만 계속 가져갔죠? 던지는 느낌만. 던지는 느낌만.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어드레스 잡고, 목표 지점 바라보고, 자, 릴리스 잘 들어갔죠? 어드레스 잡고, 릴리스 미소 지면서, 가볍게 공을 이렇게 쳐줍니다. 자, 릴리스 신경 쓰면서, 자, 그대로 걸어치는 거 보이죠? 자, 그대로 그냥 허리를 릴리스 해주면서 걸어치는 느낌이 충분히 나야 됩니다. 자, 다시 준비. 자, 걸어치는 느낌이 충분히 나셔야 됩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 헤드만 던질 줄 알면 공을 쉽게 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헤드 잘 걸리죠? 헤드 던져주는 느낌. 던져주는 느낌. 던져주는 느낌. 중앙 기둥보다 살짝 왼쪽으로. 자, 방향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방향 시간 쓰지 마시고 자, 헤드로만 던져주는 느낌으로 자, 잘 들어갔죠? 다시 자, 헤드를 던져주는 느낌으로 자, 여기서 이제 꿀팁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이 네 번째 손가락에 그립이 이렇게 걸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걸리게 잡으셔야지 이게 힘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안 잡고 이렇게 막 주먹 쥐듯이 막 잡고 그러면은 힘이 안 받습니다. 이제 핸드 릴리스 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드를 충분히 던져주는 느낌 나야 됩니다. 헤드를 던져줄 때 한 가지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손바닥 박수 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상태로 왼손 쭉핀 상태에서 백스윙이 올라갔죠? 올라간 상태에서 릴리스 하기 전에 바디턴을 반드시 하셔서 임팩트 순간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이 싱크가 맞지 않으면 손 치고 허리가 돌아가게 되면은 공이 엉뚱한 데로 날아갈 수가 있는데요. 반드시 박수를 친다는 느낌으로 바디턴을 해주면서 쳐주셔야지 공이 빠듯하게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유의하시면서 공을 치셔야 됩니다. 자,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스윙 내려오면서 바디턴이 맞아야지 공에 힘이 전달이 잘 됩니다. 자, 지금 잘 들어가죠? 자, 이런 식으로 바디턴이 되면서 자, 싱크를 맞춰주면서 릴리스를 해주셔야지 공이 잘 맞게 됩니다. 자, 영상으로 타이거 골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